안녕하세요 친구들, 겐겐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친구들, 오늘은 마리오와 함께 지금 월드 사이에 와 있는데 이번엔 어떤 곳으로 모험을 떠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피치와 함께 여기저기를 지금 모험을 떠나서 스타를 많이 획득을 했는데 여기 토가는 뭐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더니 친구들 해머브로스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해머브로스를 물리치면 왠지 초록불을 줄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있지? 숨바꼭질 파이어브로스가 시작될 건가 봐요. 시간은 친구들 100초만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 가까이 가서 으악! 부딪히면 안 돼 마리오 조심히. 이번엔 이쪽 마지막 또 이렇게 꿍! 와 용감하게 모두 세 명을 물리쳐서 초록불을 획득을 하네요 친구들. 와 야호! 초록불을 획득을 했어요. 용감하게 지금 마리오가 초록불을 하나 획득을 했더니 해머브로스가 쓰러졌고 다시 또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이 뒤쪽에 있는 길은 뭘까요 친구들? 한번 가볼게요. 여기 출발! 여기는 스탬프를 주는 곳인가 봐요. 요정이 있고 스탬프가 있는데 스탬프 하나를 획득을 했네요. 파란색 요정 스탬프였어요 친구들. 고마워요 요정님. 그렇다면 이제 다시 나가서 스탬프까지 획득한 마리오가 이번에는 이렇게 남아있는 코인도 먹고 다시 이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나가기. 다시 통화를 타고 나온 마리오, 이제 저 본격적으로 모험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이쪽 아하! 이쪽에 지난번에 친구들 피치가 초록별 50개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쿠파성을 아직 안 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엔 마리오가 한번 용감하게 도전을 해볼게요. 초록별 50개를 먼저 집게로 먼저 문을 열었더니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대굴락의 용암요새라고 하는데 마리오가 용감하게 도전해볼게요. 드디어 지금 쿠파성으로 들어온 마리오, 용감하게 성으로 들어갔더니 우와 지금 친구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와 미끄럼 타고 내려간다. 지금 바닥에서 대굴락이 등장한 것 같은데 이렇게 대굴락을 먼저 멈추게 하고 우와 이것도 들 수가 있네요 친구들. 지금 곰바 앞쪽에 있는데 잠깐 곰바를 조심해야 된다고 마리오. 이렇게 먼저 대굴락이 깨기 전에 이렇게 다시 우와 곰바에게 던지려고 했더니 다시 또 부딪히다니. 먼저 여기서 이렇게 아하! 이걸로 친구들 이렇게 곰바를 먼저 없앤 다음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 떨어져 버렸다. 으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굴락으로 여기 위에다 올려야 되나 봐요. 그리고 하나는 마리오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대굴락이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왔다. 그렇다면 이번엔 잠깐만 대굴락 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더 앞쪽에서 던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시 방향을 잘 보고 됐다 이렇게 대굴락이 버튼 하나 누르고 다시 나머지 버튼은 마리오가 눌렀더니 앞쪽에 새 길이 열렸네요. 대굴락의 도움을 받은 마리오가 앞쪽에 초록별도 있었다니 우와 초록별 얼른 획득하고서 다시 대굴락이 지금 불러오니까 으아 깜짝이야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번엔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고 있다가 코인도 먹고 이쪽 반대쪽은 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점프! 빨간색 동전을 먹고 이렇게 여기서도 열심히 이렇게 코인을 먹고 잠깐 대굴락 나 좀 도와달라고 여기 이렇게 됐다 우와 고양이 아이템을 또 획득했네요. 이번에는 저 앞쪽으로 용암이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여긴 안 나오네. 이렇게 그렇다면 점프를 하고 여기는 이렇게 점프 뱅글뱅글 돌아가는 판이라서 잘 보고 돌아가는 곳이 없고 이번엔 투명 통과를 통해서 용암 밑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앞쪽에 지금 친구들 뭔가 비밀의 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로 들어가서 여긴 아까 친구들 아까처럼 잠깐 거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잠깐 여기 이렇게 잠깐 안돼 으아 아깝다. 대굴락을 모두 세 개를 돌 위에다 올려놓은 버튼 위에 올려놓고 마리오랑 함께 마리오와 함께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시간이 너무 짧고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 더 못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왜 있는 거지? 앞쪽에 지금 친구들 별이 있어요. 무작별 같은데 먼저 이걸 먹고 저 앞쪽에도 친구들 잠깐만 대굴락 여기 앞쪽에 내가 지금 초록불을 바꾼 것 같거든.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던져서 안 되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혹시
어떻게 하는 거지? 데블라가 저쪽으로 훅 던지면 저걸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점프. 어, 됐다 됐다. 우와, 데글락을 던져서 옆쪽에 있던 초록필까지 획득을 했네요. 바닥에서 솟구치는 용암을 잘 피해서 다시 통안으로 들어가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긴 뭘까요 친구들? 우와, 엄청 큰 데글락이 나왔어요. 아까 나왔던 데굴락보다 훨씬 더 큰 데굴락인데 여기서는 그렇다면 여기 작은 데굴락을 데굴락을 밟았더니 다 없어졌어요 친구들. 너무너무 큰 데굴락이라서 아까 작게 이렇게 나온 이 데굴락이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우와 됐다 아슬아슬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서 던져서 이렇게 한 번 이 공격을 한다면은 맞질 않나 봐요 친구들. 한 번씩만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잘 피해서 이번에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대굴대굴 다니다가 다시 쿵 하면 이렇게 대굴락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으악 다 됐다 두 번의 공격을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우와 무섭다. 정말 무시무시한 돌들을 던지기 때문에 부딪혔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이제 한 번만 더 공격하면 이길 것 같기도 한데 과연 마리오가 승리할 수 있을지. 또 다시 나온 데굴락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들고 으아 안돼 어디 간 거야. 지금 커다란 데굴락이 이렇게 작은 데굴락들을 돌려서 이렇게 됐다 우와 마리오가 성공을 했어요 친구들. 세 번의 공격을 다 무사히 마치고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코인을 모두 다 먹고 안으로 쏙 우와 지금 마리오가 다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깃발을 잡아야 될 시간이에요. 앞쪽에 요정이 또 보이네요. 요정님 내가 얼른 보여줄게요. 이렇게 먼저 코인을 획득을 하고 아까 중간에 나왔던 초록별까지 획득을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그래도 마리오가 요정을 구하는데 성공을 했네요. 주황색 요정이 유리병 안에서 빠져나왔고 지금 마리오랑 요정이 행복해하고 있네요. 마리오가 코스 클리어. 친구들 지금 마리오가 용감하게 주황색 요정을 구해줬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주황색 요정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죠. 우와 고마워요 마리오님. 제가 새 길을 열어줄게요. 요정이 과연 새로 열어주는 길은 이제 어디일까요? 우와 예쁜 투명 토관이 또 생겼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요정이 만들어준 새 토관을 통해서 한번 옆으로 건너가 볼게요. 여기 또 더 이상 둘러볼 데가 없을 텐데 한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둘러보고 이쪽은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네. 그렇다면 주황색 요정이 만들어준 토관을 통해 쑥 들어가면 과연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여기는 친구들 좀 추운 곳 같은데요? 근데 여기에도 역시 보라색 요정이 갇혀있어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마리오가 얼른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키노피오 대장도 모이고 있고 여기 엉금엉금도 있는데 키노피오한테 먼저 가볼게요. 키노피오 대장과 유령 저택이라고 하는데 그럼 한번 출발. 여기는 어딜까요 친구들? 여기에도 초록별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데 키노피오 같은 경우는 점프가 되지 않고 길을 잘 찾아서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초록별을 획득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비밀의 문 같은 이건 뭐지?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둘러볼 수가 있는 건가 봐요. 여기가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쪽 여기가 막혀있는 길인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우와 이렇게 움직였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것도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가 있네요 친구들. 우와 첫 번째 초록별을 획득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렇다면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서 문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 하나씩 가볼게요. 과연 어떤 문이랑 연결이 되어 있을지 으악 떨어진다. 다시 옆에 문으로 가보면 이제 연결이 되겠죠. 우와 역시 이렇게 두 번째 초록별도 획득을 하고 이번엔 다시 옆에 문으로 가면 다시 위에 문으로 나왔는데 여긴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키노피오? 반대쪽엔 부끄부끄가 보이고 있어. 으악 불을 비치니까 부끄부끄가 엄청 싫어하네요. 이 아래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서 정말 미로 같은 곳인데 저 앞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먼저 여기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 다음 다시 여기서 아까처럼 이거를 더 깜짝이야 부끄부끄가 나오다니 잠깐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이쪽으로 갈 수가 없네. 잠깐만 부끄부끄 따라오지 말라고. 우와, 부끄부끄 자꾸 따라오고 있어요. 친구들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먼저 앞쪽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하고 싶은데 다시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잠깐 좀 천천히 둘러보고 이 사이로 또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시 앞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 잠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여기를 타서 여기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맨 위쪽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이게 아까 앞쪽으로 조금 움직였으니까 이쪽 앞에를 보고 이렇게 와 초록불 세 번째까지 획득을 했고 이번엔 앞쪽 떨어졌다. 여기가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다시 저 위쪽으로 부끄부끄를 만나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위로 간 다음에 다시 그렇다면 여기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만 키노피오 헷갈린다 이렇게 뱅글뱅글 보다가 이렇게 여기서 터치를 해서 없애주고 이번엔 저 아래쪽에 있는 문도 아까 가봤었나? 이렇게 간 다음 다시 여기서 저 위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다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처음에 아까 왔던 것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다시 올라간 다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도 다시 이렇게 더 올라간 다음에 여기로 연결을 하고 다시 유령의 집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이쪽 안쪽으로 가면 또 유령의 집으로 됐다 이렇게 계속 밝은 빛을 비추면 부끄부끄가 없어지나 봐요 친구들. 네 번째 초록표까지 모두 획득을 하고 다시 다행히 버섯을 먹고 키노피오가 커졌는데 안돼 버섯을 먹고 커졌는데 다시 또 작아지다니 안된다고. 이렇게 이번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나봐요 친구들.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간 다음 마지막 별까지 획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엄청 커다란 부끄부끄가 나타났어요 친구들. 하지만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서 다섯 개의 초록불을 모두 획득을 하게 됐네요. 키노피오가 코스 클리어. 키노피오가 멋지게 초록별 5개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줬네요. 그렇다면 마리오가 모두 89개의 초록별을 획득을 했고 이번엔 여기 월드 5에 5-1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친구들 여기는 5-1 선샤인 비치래요. 여기 옆에 멋지게 해변이 펼쳐져 있는데 이런 잠깐만 여기 열쇠폰을 먼저 획득을 하고 엉금엉금도 있는데 엉금엉금의 등껍질 여기 던지는 건가 보다. 던진 다음 잠깐만 미안해 엉금엉금 너의 등껍질이 필요했다고. 엉금엉금이 등껍질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다시 엉금엉금 너의 등껍질로 여기 아래에 있는 블럭을 좀 이쪽 여기서 한번 두드려 달라고. 또 엉금엉금 오고 있는데 버섯이 나왔어요 친구들. 버섯을 다시 마리오가 획득을 하고 왼쪽이 꽃게 꽃게 어디 갔지? 꽃게를 잡고 싶은데 꽃게가 숨어버렸어요 친구들. 분명 여기 있었는데 꽃게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일단 먼저 여기 투명한 토관으로 올라가서 저 위쪽은 뭐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여긴 또 뭘까? 여기도 지금 코인이 있었네요 친구들. 이렇게 왠지 잠깐만 이쪽으로 가면 여기 주변을 좀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방향 맞추기가 힘들다니 이렇게 저 앞쪽에도 지금 열쇠 모양의 코인이 또 있고 저 위쪽 건너편 쪽에도 뭔가 또 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저 나무 위에도 올라가면 아까 봤던 코인을 획득할 수 있을 테니까 먼저 여기 야자나무로 올라가기 잠깐만 엉금엉금 따라오지 말라고. 잘못하다가 엉금엉금한테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무가 아니고 옆에 나무였네요 친구들. 그렇다면 여기 여기로 올라가서 세 번째 코인까지 획득을 하고 여기서도 빨간 아래쪽으로 연결됐네요 친구들. 잠깐 마리오 여기 코인을 획득을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여기 안쪽으로 다시 쏙 나가서 8개의 빨간 코인을 먹었더니 부메랑이 나왔어요 친구들. 얘들은 누구지? 방 싸고 있잖아. 잠깐 이렇게 모두 무섭다. 한꺼번에 같이 오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잠깐만 따라오지 말라고.
이제 하나만 더 획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이건 뭐지? 우와, 여기서 지금 황금버섯이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으아, 잠깐만, 따라오지 말라고. 이 친구는 근데 물속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나봐요. 나 여기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어, 왠지 여기 아래쪽에도 뭔가가 또 있을 것 같은데. 호감이, 아, 그쪽 아니야,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잠깐, 마리오. 이렇게 아래쪽, 오, 잠깐만. 안 돼.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잘 맞춰서, 어. 어딘가로, 아, 여기로 연결된 거였구나, 친구들. 다른 곳은 아니고, 그냥 아래쪽으로 연결된 거였나봐요. 여기 지금 이 코인을 다 모두 모으면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 저건 뭐지? 이 안쪽에도 뭐가 있나봐요, 친구들. 토관이 보이는데, 과연 여기는 뭐가 있을지 한번 가볼게요. 어, 여기도 엉금엉금 있는데, 이건 어떤 거지? 어, 이거 모두 다 혹시, 아하! 엉금엉금 왠지 여기 너희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엉금엉금의 등껍질로, 아하, 이렇게 여기저기 버튼을 다 누르면 되고, 어? 마리오가 나가버렸어요, 친구들. 으악, 아니야. 다시 들어가면 되려나?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시 마리오 앞쪽으로 가보자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근데 엉금엉금이 없어졌네요, 친구들. 이런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너무 아쉽다. 여기 아까 지금 모든 버튼, 어? 아, 끝난 게 아니었네요. 다행히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버튼을 다 눌렀더니 초록불 하나가 나왔네요. 엉금엉금이 도와주고 지금 마리오가 이렇게 마저 완성을 해서 초록불을 획득했어요, 친구들. 이번엔 다시 여기 비밀의 열쇠를 열 수 있는 코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 남은 코인 과연 어디 숨어 있을까요? 어, 저 친구는 아직도 있네요. 여긴 뭐지? 여긴 뭐지? 어, 여기 중간에 친구들 야구공이 보이고 있어요. 왠지 공으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공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왠지 옆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으아, 부딪히겠다. 왠지 무서운데, 이렇게, 잠깐만. 일단 저 친구를 먼저 없애고, 이 공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공으로 뭔가 비밀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열심히 가다가 쭉, 어? 안 되네. 이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왠지 위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서도 이렇게, 잠깐만 마리오, 이렇게 앉았다가 이쪽, 혹시 여기서 백덤블링이, 어? 되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맞춰서 이렇게 백덤블링을 이렇게, 어? 안 되네요, 친구들. 저쪽으로도 왠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럼 먼저 다른 길이 혹시 또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열쇠 모양의 코인 한 개만 더 획득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 안쪽 비밀의 문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빠뜨린 곳이, 어? 밑에 지금 뭐가 있는데요, 친구들? 아하, 요 아래쪽으로 가는 건가 봐요. 그렇다면 여기, 왼쪽이, 여기 있다. 마지막 코인을 찾았네요, 친구들. 우와, 다섯 개를 모두 찾았더니 앞쪽에 비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리오가 다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점프를 한 다음 비밀의 문으로 출발. 이쪽 옆으로 가는 곳이었네요, 친구들. 이렇게 중간 깃발을 먼저 저장을 하고, 그렇다면 여기는, 어, 아무것도 없네. 으아, 마리오 떨어져, 조심조심해. 이번엔 다시 반대쪽 이렇게 등나무를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었네요, 친구들. 토관으로 가볼게요. 어, 토관을 통해서 나왔더니 친구들, 으아, 여기서 다시 물속으로 헤엄쳐야 되는 건가 봐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데요, 친구들? 점프를 잘못했다간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데, 으악, 잠깐만, 천천히 가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속도를 좀 낮춰서. 아까 처음에 여기서 운전하는 방법을 알려주긴 했는데, 너무 갑자기 이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래도 침착하게 천천히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속도를 좀 낮춰서. 아하, 방향키에 뒷꿈을도, 으악, 떨어진다. 으악,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번엔 떨어지지 않도록, 어? 친구들, 지금 마리오가 자꾸 떨어지니까 무적벌이 나타났네요. 무적벌을 획득을 하고, 그렇다면 다시 도전해 볼게요. 무적 나뭇잎을 획득한 마리오. 이렇게 하면 앞쪽에 부딪혀도 혹시 부딪히지 않는 건가? 한번 부딪혀 봐야겠다. 어? 아니네요. 마리오가 지금 무적 나뭇잎을 먹긴 했지만, 이렇게 함께 갈 때는 부딪히면 안 되나 봐요. 그러면 일단 부딪히지 않게 잘 점프도 하고, 여기서가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아직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점프를 잘 가는데, 여기 지금 중간에, 어, 그럼 빨리 가서 이렇게 가볼까? 슝 날아서 가면, 아하, 이렇게 점프를
아, 높이 점프를 하면, 어, 여기 뭐지? 어, 옆쪽엔 지스템프가 있었는데 스타트까지는 획득하지 못했고. 그래도 무사히 앞쪽으로 건너오긴 했네요. 그렇다면 고마워. 덕분에 잘 왔어. 이번엔 다시 토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아쉽지만 벌써 끝났네요, 친구들. 지금 여기 있는 꽃게들한테는 초록불이 있지 않을 텐데. 어, 이 친구들은 뭐지? 이렇게 모두 없애줄 거라고 나에겐 지금 무정나무들이 있다고. 앞쪽에 엉금엉금도 있는데, 이렇게 엉금엉금, 잠깐만, 이렇게 너의 등껍질, 어? 그냥 한 번에 없어지네요, 친구들. 그래도 마리오가 지금 멋있게 무정나뭇잎 획득을 하고 코스를 클리어 했네요. 마리오가 코스 클리어.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3D 월드를 해봤어요. 오늘은 월드 4를 모두 다 클리어 했더니 월드 5가 새로 열렸고 지금 5-1까지 해봤거든요. 새로 열린 길은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